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음까지 차가워지는 주변의 이웃들이 꽤 많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모금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허정 회장을 김종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매년 의미 있는 모금 활동 올해도 변함없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랑의 모금을 체계적으로, 범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며 그 모아진 액수를, 돈을 이 저소득층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장애인 등 어려운 사회 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성금 모금을 위해 다양한 상징물도 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뭐 뒤에 보이는 사랑의 온도탑도 그렇고요. 예. 사랑의 열매도 그렇고요. 예.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의 온도탑은 이웃사랑 성금을 100도씨 온도까지 온도로 설정을 해서 일정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1도씨 올라가가지고 100도씨를 채우는 그런 상징성이 있으며, 사랑의 열매는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과 같이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매년 꾸준히 따뜻한 정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올해의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고요? 또 모금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올해 사랑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액은 81억 7천여만 원이고, 금년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여겨지지만은 우리 전남 도민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금액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네. 이 금액들 사용처가 어디에 이렇게 쓰이는 겁니까? 사랑 나눔 모금으로 모금된 것은 저소득층,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장애인, 또 다문화 가족 등에 있어서 월동, 준비, 긴장 지원, 주택 복구비, 화재 복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따뜻한 정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은 그동안 이웃사랑 캠페인에 많은 협조를 해서 항상 전국적으로 최우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웃사랑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랑으로 감돌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